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 또 우리 양영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런 걸 올려주셨어요. 북한의 관원상제. 이걸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겪은 것만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약혼식. 네. 북한에서는 약혼식이 뭐냐면 상대 측의 그, 저 가족 이력을 캐는 거예요. 족보를 캐는 거예요. 계급적 네. 성분을 캐는 네. 게 약혼식이 거기서 맞아떨어져야 약혼식이 들어가. 네. 진짜 그렇게 되잖아. 네. 오늘날에는 경제적 조건도 약혼식 그 조사 대상에 들어갈걸? 당증을 맺는가? 경제력이 있는가? 뭐 있는가? 이것도 약혼식 조사 대상에 들어갈까? 지금은 당증은 안 본다며? 당증은 안 본다. 그러나 보는 놈도 또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건 뭐 계급별로 좀 틀리겠지. 돈에 자신 있는 사람은 당증을 안 보는 거고 돈에 자신 없는 사람은 당증을 보는 거야. 그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당증도 돈에 접근하기 위한 권력이 발판으로 일단은 돼 있기 때문에 정당엔 돈에 다 귀결되게 돼 있네 이제는. 그래. 예, 그러면 북한에서 결혼식 주례사를 어떻게 하는가? 주례사를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 그 관례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은 주례사는 원래 자기 소속된 단위, 단위 당일꾼이 주로 하지요. 근데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입에 얹기도 싫은데 사실. 한번 울퍼보시오. 그 첫 번째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암흑의 동무와 암흑의 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한 지자 동지 배려에 의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됐으므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또 뭐 또 접으신 게 뭐냐면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한 지자 동지 배려에 의해서 뭐 누구 동지를 얻었으니까 사회주의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시키기 위하여 혁명과 합생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주례사. 우리 때도 그랬거든. 당일꾼이 나가지고 오늘 아무 날에 아무개 동무가 위대한 수령과 김일성이 김정일이 이끄는 이 사회주의 족에서 사회주의 한 쌍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동무들은 이 정말 혁명 동지로서 가정을 맺고 그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기 때문에 아들 딸도 낳고 혁명 전사로 키우고 본인도 혁명 전사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나가서 사회주의 대가정을 더 빛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례를 했거든. 그게 80년대 주례요. 지금도 같을 거야. 그거는. 그 결혼하는 것도 당가 수령의 배려라는 게 북한 놈들이요.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주례를 몇 번 했거든. 그게 관록이 있고 가문의 어른이 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고 들어왔어. 이 북한 주례사는 진짜 그 얼마나 권력 국가인가. 주례사는 무조건 당일꾼이 한다. 그 대상도 안 되면 세포비서가 해버려. 물론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다룰 수도 있지만 남의 결혼식에 와서까지도 당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울부짖는 그 주례사. 더 충실성 높은 노예로 되기 위한 그게 하나의 과정이지. 하나의 과정이요. 그러면 우리 결혼식은 안 꼽지. 김일성 족속이 제일 많이 말한 게 그 관원 상제에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자기네가 그 인민 생활을 빠듯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 변명을 하느라 그런 것 같아. 안 그래? 그렇지. 결혼식 준비하려면 얼마나 욕이 터져 나가겠어. 그래. 그러니까 그 변명을 하느라고 허례허식을 없애고 뭐 간소하게 해야 돼. 간소하게 하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해야 된다고. 우리 결국 보면 사회주의 생활양식은 굶주림의 선상에서 살라는 거예요. 항상 굶주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게 사회주의 생활양식이요. 북한에서 살 때 돌잔치는 해봤나? 우리 집 딸님은 그 돌잔치 해고 뭐 한 얼마 안 있다가 왔으니까 돌잔치는 했지. 아, 돌잔치는 어떻게 했나? 상을 차려줬지. 와. 북한에서는 뭐 돌잔치도 뭐 당간부 새끼들이 와겠고 뭐 혁명전사로 키우라고 있다고 개설을 하지 않나? 그 돌잔치에 부서 당비서라든가 이거 안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돌잔치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게 그놈 술 한 잔 먹이네 이 말이 쑥 들어가게 그래. 되는 거야. 그건 자기네 안 불렀으면 약간이라도 과하다고 느껴지면 비판 무대에 올라야 돼. 허례 옷이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안 지켰다고. 또 평양에서는 또 그랬구만이. 아, 나는 내 외동딸 돌잔치 얼마나 웃기게 한지 몰라. 절에 허식 없애고 돌잔치를 없애라고 고아될 때 나는 했거든. 그 60... 아니야, 아, 80년대. 수정이. 수정이. 우리 딸이 1월 8일 생이요. 1월 1일 날에 우리 그 집에 김정일 선물이 내려왔어. 무슨 인삼지요 뭐요, 식료품 하나하고 귤 한 상자가 딱 내려왔거든. 그 전달해주는 놈들이 와서 다 처먹고 귤 메달이 남았댔어. 그 귤 메달을 들려가지고 얻고 종로 사진관에 가서 귤도 알리고 우는 거 찍은 거 돌 사진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목가구로 만들어 놓은 돌 잔치상이 있더라고. 허리 의식을 없애라 그래서 집에선 못하고 사진관에 가면, 아, 그 있잖아. 맞아. 그때 그 한. 넓은 제사상 같은 거. 아, 80년대 그때 그 결혼식장에서 그걸 당을 충실히 받던 애들이 거기 무슨 뭐, 사과도 가짜, 포도도 가짜. 이따 보면 이거. 돌도 가짜, 대추도 가짜. 가짜. 이거 넣고 그때 80년대 그때 그런 결혼식을 많이 했어. 아. 그니까 거기 가니까 이게 다 나무를 깎은 거요. 그걸 지구 울고 있는 앞에다 떡 놓고 사진 찍었어. 아, 그게 그때 그 일이 다 벌어졌거든. 한갑집에 가봐도 진짜 다 가짜가 절반이요. 맞아. 80년대 그때 우리 큰 누나가 84년도 결혼식 그때 문화가 그랬어. 맞아. 허리옷이 없애라고 아주 죄패서. 그 뭐 누구네 집에서 돌잔치 한다.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건 이민만장이 또 고사지래. 그 온 사람들이 또 고사지라고. 근데 9회 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부서에 직원들이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동원내잖아. 북한에서 누가 죽었다면 직장에서 다 가서 해주잖아. 친척이 언제 와? 그럼. 3일째 지내고 나간 다음에 친척이 도착해. 통행증 떼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앉아서 다 하거든. 평양시인 경우는 도에. 도지. 그게. 평양시 친척만 몇 명 모여. 야, 그때도 정말 온 사람들이 술을 못 벗었어. 술이 없어서. 술 몇 병 딱 있는데 요건 간부용이야. 당비서도 오고 주필이 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로 붓고 마시고 가고 기타 사람들 이거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콩나물에다가 떡 몇 종 먹고 가거든. 그 북한의 제사상 잔치상의 단골 반찬이 뭔지 아오? 콩나물이요? 콩나물 맞아. 아, 그 80년대 평양도 배웠구만. 이 현상이 쭉 시작돼가지고 90년대까지 갔거든. 내가 김책의 주방돼서는 한 번도 제사상 결혼식 그건 못 봤거든. 하는 사람이 자초에 없었어. 글쎄,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서 한갑상 해고 왔는데 뭐 그때 80년대처럼 가짜로 넣지 않고 다 그렇게 넣고 왔지. 우리 아버지가 92년에 한갑을 했거든. 그 가짜가 하나도 없이 잘했거든 다. 그때는 중앙당 비서들 그때 글도 쓰고 내가 이름이 있을 때니까 그때는 맥주 한 상자 어디 가면 받아가라. 술 열 병 받아가라. 고기 어디 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은퇴한 우리 아버지 한갑상을 나름 잘 차려드렸거든. 한갑상은 나름 형편껏 다 차려. 제사상 같은 거는 야, 그새 있는 것 올려놔. 무슨 동석, 무슨 백석 뭐 여기 있잖아. 그 이런 것도 없어 북한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내려오는 풍습을 몰라요. 족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 그 김일성은 헌 말 있잖아. 저 뭐야, 관원 상제는 낡은 봉건 사회 잔재물이라고 사회주의 그 생활 양식에 맞게 다 바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노동계급 쪽 혁명적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그 다 바꾸라 그랬으니까 몰라요. 아예 몰라. 우리는 그저 있는 거 보기 좋으면 다 꼬르 까꾸로. 단 우리가 분명히 알한 건 앞에다가 밥 넣고 국 그걸 까꾸로 넣는다는 거, 술 보는 거, 그것만 제대로 알았지. 나머지 음식을 어떻게 넣는지 북한 주민 절대 다수가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관원 상제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이 내려오는 풍습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거는 나한테 안 가르쳐줬는데.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안 가르쳐줬어. 이번에 있어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똑같아요. 그 배워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배워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 외삼촌이 그 누구였대 이거 몰라면 사람이 있거든. 그 친조카요. 맞아. 자기 네 동생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갔는데 이거 제대사상으로 차렸는데
가서 갔다고 제사하긴 돌아가니까 어. 막 났다고야. 그렇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지. 어디 그렇게 놓는다고. 그럼 내가 목이 얼마나 무한해서 난 나갔어. 나가서 다음에 뛰어 나갔어. 그렇게 모른다니까. 몰라. 북한 사람들 몰라. 관원상제 물어봤는데 말할 게 없어. 근데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제사를 지낼 일이 생겼거든. 근데 이게 제사 지내는 거 엄청 힘들어. 안 하다가 하자니까. 그래서 맡겨버렸어. 제사상을. 전문해주는 데서. 상자 쫙 오더니 그림까지 와. 순서 어떻게 넣는다는 거. 그림까지 오더라. 그래서 그대로 놓고 제사를 한번 했댔거든. 이 김일성이 그러니까 조상도 다 무시하고 조만 따르라고 그러는 거요. 조상은 다 무시하고 그 김일성이 제가 조상이라고 시절아 그잖아. 이 새끼 나 아유 다 김일성이 백성이고 김일성이 전사. 그 십계원칙에 딱 들어 있잖아. 동양 동창 사제관계 뭐 정실 안녕관계 이거 반대해서 경계를 투쟁하라고. 이거 다 종파주의 요소로서 실용을 중심으로 한 통일 단결을 저해하고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지상의 법이요. 김정일이가 80년대 중후반에 뭐라고 말인지 알아? 우리 여성들이 결혼식 할 때 조선옷 입는 것도 봉건주의라 그래놨어. 양복을 입고 여자도 결혼식을 하라 해가지고 한때 평양시에서는 여자 남자 양복 입고 만수대동산 가서 인사하고 꽃 달고 주체사상 딱 가서 사진 찍고 그랬거든. 결혼식 사진을 양복을 입고 다닌 거야. 한번 김일성이가 80년대 말에 평양시 돌다가 양복 입고 남자 여자가 찍고 하니까 아, 저게 뭔가 결혼식 사진입니다. 결혼식인데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혁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도 양복 입도록 당중앙이 지시했습니다. 김일성이 그 자리에서 화를 냈다. 이게 말이 되는가고 우리 인민의 고향 미풍양속에 여자들은 조선옷을 입어야 되는데 저게 무슨 꼴인가 하고 당장 집어치우라 해서 그때부터 다시 또 치마저고를 입고 결혼했어. 제 아들이 한 것도 뒤집어 놓더라고. 콩가루 집안이요. 그렇지. 아 웃음 밖에 안 나가네. 그런 짓에서도 있었나? 나는 그 시대로 다 겪었거든.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라는 거 이런 지경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들이 리얼하게 겪은 사실을 위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원상제 문제는 이 정도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